이어서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호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지난주가 조금 변화를 좀 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HPSP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가방 컴퍼니, 세 번째는 선인 시스템, 그리고 키림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HPSP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월요일 23일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던 종목으로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38,700원까지 좀 목표가 이상을 상승을 했다가 재차 좀 시장의 좀 조정으로 인해서 좀 눌림목이 나온 자리인데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HP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쪽, 특히나 이제 고유 전율에 대한 저렴막을 사용하는 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좀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매출 증가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에 대한 증가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강한 상승에서는 전고점 자리에서 저항을 좀 맞은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121선 자리를 좀 지지를 해주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추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HPSP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도 상당히 좀 큰 반도체 종목입니다. 여타 반도체 종목의 조정과는 좀 다르게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고 수급이 좀 뒷받침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좀 수급들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34,000원 이하권에서 좀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재차 목표가는 동일하게 37,5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박스권 돌파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열어놓고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는 37,500원을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7,5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아가방 컴퍼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아용품 테마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좀 추세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좀 양봉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된 테마도 좀 갖고 있습니다만 다른 저출산 테마 관련된 종목들보다 좀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특히나 지금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2022년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 실적을 뛰어넘는 23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뭐 자사주 매입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 하락 없이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700원 이하권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목표가는 4,100원 자리 1차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400원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선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5G 테마주로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던 흐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알루미늄을 이용한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케이스라든가 이런 쪽을 좀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실적을 따지고 보면 매출액은 상사 이래 계속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뭐 테마에 엮여서 좀 못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ESS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승세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수급들을 살펴볼 때 기관성 수급들이 특히나 투심을 중심으로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역배열 상태이지만 정배열 전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1선과 201선 이동평균선의 하단 자리인 16,700원 이하권에서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1차 목표가는 2만 원을 좀 잡아보시고 현재가는 15,000원 전저점 라인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 전해주셨는데 두 번째 종목인 아가방 컴퍼니의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가 정말 무섭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처럼 지난주 사실 시장이 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견뎌줬습니다. 뚜렷한 모멘텀 또 다른 걸 보고 계신 게 있으신 걸까요? 네, 우선 제가 아가방 컴퍼니를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뭐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점이 좀 자사주 매입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고정적인 수급에 의한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면 주가는 당연히 좀 하단을 좀 방어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좀 특별히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지수 자체가 좀 강한 흐름들이라면 뭐 이외에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최근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림이 좀 강한 상황 속에서 자사주 매입과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 또 수급들에서 좀 정책적인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 좀 대량 거래를 좀 동반한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3,750원이라는 좀 저항대가 좀 존재를 하는데 좀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수렴 자리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시키면서 정배열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 자리라고 판단이 돼서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니까요. 실적과 테마, 그다음에 수급까지 좀 받쳐주는 종목이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인 만큼 좀 관심 있게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